장내가스가 건강에 관해 말해주는 것. 장내가스가 건강에 관해 말해주는 것. 누구나 위가 뒤집어지거나 속이 더부룩해지는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본 적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장의 가스가 차는 증상이 건강에 관해 말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한다. 장에 가스가 많이 차면 복부가 빵빵해진다. 우리가 먹는 음식의 박테리아로 인해 장내 가스가 생긴다. 건강한 음식으로 식사하지 않고 운동을 하지 않으며 비타민을 챙겨 먹지 않으면 계속 가스가 생길 수 있다. 가스가 생기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 너무 빨리 식사하기, 음식을 먹을 때 공기를 많이 들이마시기, 예를 들어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식사하는 경우 과식 장내 가스가 생기는 증상이 질병은 아니지만 소화관에 뭔가 잘못되었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 아니면 설탕과 셀룰로스를 너무 많이 먹은 것이 원인일 수도 있다. 이런 탄수화물은 소화가 안 되거나 쉽게 흡수되지 않는다. 그 결과 장을 통과해 항문을 지나 몸 밖으로 배출된다. 하지만 다른 것들이 원인일 수도 있다. 콜리플라워, 렌틸콩, 건포도나 브로콜리도 설탕이나 셀룰로스를 먹었을 때와 비슷한 반응이 나타난다. 이런 음식을 먹은 경우 생기는 가스는 완전히 자연적인 것이다. 장내가스를 걱정해야 할 때 의학적으로 가스가 차는 증상은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병원에 가본다고 나쁠 건 없다. 증상이 조절되지 않고 일상생활이 불편해질 땐 병원에 가보는 게 좋다. 증상에 따라 그에 맞는 방법으로 치료해 줄 것이다. 별표 관련 글. 배 가스가 찰 때 좋은 자 8가지. 가스가 왜 이렇게 많이 차는 걸까? 장에서 공기를 더 많이 흡수하게 되는 특징적인 습관들이 있다. 빨리 식사하는 습관. 껌 씹기, 딱딱한 사탕 깨먹기, 유의치 사용하지만 장내 가스가 차는 것은 기분에도 영향을 미친다. 왜일까? 우리가 긴장하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채 더 많은 공기를 마시게 되기 때문이다. 걱정해야 할 증상. 특정한 약을 먹은 후 가스가 차기 시작한다. 심한 복통이 계속된다. 노인의 경우라면 특히 더 주의해야 한다. 입맛이 없거나 구토, 현기증이 있거나 설사를 한다. 변비가 생기고 살이 빠진다. 대변 색깔이 달라진다. 소화가 잘 안 된다. 뱃속에 덩어리가 있다. 위산, 별표 참고, 글. 가스와 부글거림을 유발하는 7가지 주요한 원인. 장내 가스의 원인. 음식을 제대로 씹지 않고 삼키면 음식이 결장에 잘 도달하지 못하게 된다. 음식물이 결장으로 내려가면 많은 양의 박테리아에 의해 소화된다. 소화되는 과정이 더 어려워질수록 가스가 더 많이 찬다. 과당 같은 감미료, 보존제 같은 것들은 소화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유제품을 보내야 하는데 필요한 락타제 성분이 충분하지 않아도 소화가 잘 안 된다. 바쁜 일상을 보내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불안해도 장에 변화가 생긴다. 가스도 더 많이 생긴다. 변비가 있어도 가스가 생긴다. 예방법 트림이 계속 나거나 배가 빵빵해져 있을 때 어쨌든 가스를 감소시켜야 한다. 가스의 양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식습관을 변화시키는 게 가장 기본이다. 다음을 참고해보자. 딱딱한 사탕을 먹지 않는다. 파스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먹는다. 잘 익은 과일을 먹는다. 치즈나 요거트는 적게 먹는다. 토마토, 당근, 샐러리도 적당량만 먹는다. 요리할 때 튀기지 말고 굽거나 삶는다. 설탕 함량이 높은 음식은 먹지 않는다. 먹지 말아야 할 식품 콩, 간 것. 렌틸 콩, 병아리 콩 등 곡류를 멀리한다. 가스를 생성하는 채소가 있다. 양배추, 오이, 장추, 브로콜리 섭취를 줄인다. 밀가루와 곡물도 별로 좋지 않다. 유제품, 특히 우유를 마시지 않는다. 순무, 감자, 생양파를 멀리한다. 탄산음료를 적게 마시거나 아예 마시지 않는다. 레드와인을 멀리한다. 장내가스 제거하는 방법 운동은 소화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가스의 양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통증과 복부 팽창 증상도 감소시켜준다. 하지만 의사가 건강한 박테리아를 제공해주는 프로바이오틱스 함량이 높은 영양제를 처방해줄 것이다. 이런 박테리아는 소화에 도움되는 성분들이다. 하루 중에도 복통이 여러 번 생기면 배앓이 방지 약을 먹는 게 가장 좋다. 이 약은 장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복부 근육을 이완시켜준다. 혼자 치료하려고 애쓰지 말자. 괜히 혼자 치료하려 했다가 다른 통증이 생길 수 있다. 어떤 약을 먹어서 가스가 생기면 이 약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가스가 생긴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은 그 약 때문에 가스가 생길 수 있다.